장르 고다르의 영화 비브르사비 중에 카페 장면입니다. 젊은 여성 나나가 건너편에 앉은 노신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 유일한 진리 아닌가요? 신사는 나나의 눈을 깊게 들여다보며 말합니다. 그러려면 늘 진실한 사랑이어야 하는데 뭘 사랑하는지 바로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아닐 거예요. 스무 살에는 몰라요. 단편적으로만 아는 거죠.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스무 살에 사랑한다에는 많은 게 뒤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일단 성숙해져야 하죠. 그러니까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죠. 시간이 흘러서 좋은 것 하나를 더 적어 넣어야겠네요. 경험이 쌓이면 진실한 사랑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사랑을, 경험을 충분히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봄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Thank you.
쇼팽의 음악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녹턴 19번 작품 72의 1, 예브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녹턴 17번 작품 62의 1,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립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경숙 씨, 주말에 우연히 채널 돌리다 상엽 아나님 양복 입고 뉴스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왠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크크. 그냥 너무 진지하시던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뉴스를 뭐 웃기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이 바로 일주일에 한번 양복 입는 날이고요. 주말 저녁 5시와 7시 1TV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8762번, 오늘도 자고 있던 우리 집 고양이가 벌떡 일어나 스피커 주변을 맴돕니다. 당밤이 있어서 오늘 밤도 깊고 진한 여유를 만끽합니다 하셨는데, 그제였나요? 저희 새소리가 담긴 음악 들려드렸는데 그 음악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고영님께 안부 전해주십시오. 이번에는 브람스입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작품 108 중에 2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운포코 프레스토 에콘 센티멘토,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1968년도 녹음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작품 108 중에서 2악장과 3악장, 크리스티안 페라스의 바이올린, 피에르 바르비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콘모토와 3악장 콘모토 모데라토 전해드립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스입니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의 2악장과 3악장,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가의 문장입니다. 바다 그림에는 하늘과 바다가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이다. 오른쪽 작품은 In Between이라는 개인전에 출품한 것인데 바다와 하늘, 그 경계를 잘 묘사하려고 했다. 내가 끌리는 것은 일종의 덩어리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릴 뿐이다. 그림의 완성도나 사조랄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끌리는 것이다.
김보이는 모 대학의 동양학과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내다가 2003년 제주로 내려가 정착을 했고 제주의 푸른 자연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끌리는 대상을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그림으로 옮긴다. 작업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연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은 그의 첫 번째 산문집 평온한 날에 실린 문장들입니다. 제주를 담은 그림과 그림을 닮은 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바다편의 문장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린 바다는 본 그대로를 그린 것이 아니다. 보고 싶어하는 바다를 그렸다. 푸른색 바다, 초록빛 바다. 지금이라도 당장 바다에 가보면 그림 속의 그 색상이 아니다. 회색 바다도 있고 분홍빛 바다도 있고 검푸른 바다도 있다. 매일 다르고 매 시간마다 다르다. 그림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바다를 그리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하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김보이의 그림은 스케일이 압도적입니다. 대부분은 그야말로 거대한 푸르름입니다. 미술평론가 김유정은 그의 그림에서 지상에 스민 평화로움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의 문장 둘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보고 싶어하는 바다를 그렸다. 내가 어떤 바다를 그리고 싶어하는지가 중요하다. 페이지를 넘기면 이번에는 붉은 바다입니다. 나란히 놓인 문장들을 나눠봅니다. 제주 바다의 색깔을 부지런히 찾아다녔고 많이 보았고 이제는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어느 날이었다. 애월읍 근처 서쪽 바다로 커다란 붉은 해가 바로 막 수평선 아래로 숨은 순간을 보았다. 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의 솜씨. 그 놀라움과 감사함을 그리고 싶었다.
Thank you.
예술가의 문장. 오늘은 제주에서 살면서 제주의 자연을 그리는 화가 김보희의 산문집 평온한 날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음악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라벨의 물의 유희, 장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데뷔시의 로망스, 소프라노 나탈리드스의 음성, 필립 카사르의 피아노였습니다. 0161번, 오늘 제 사연이 이상염님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설렘의 시간을 들었습니다. 제가 협주곡, 협박 뭐 이런 단어들로, 협동조합 이런 단어들로 제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저는 엽디가 아니라 협디입니다. 콩 게시판에 이 이상엽을 금지어로 신청할까 하다가 비슷하게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사연 계속해서 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젠 80까지 할머니라 하지 않고 언니 누나라 하려 합니다. 아, 당연하죠. 네. 게다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나이에 0.8을 곱해야 됩니다. 그림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목관 선율, 이 밤도 정말 좋습니다. 여전히 유화물감을 칠하며 행복하게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림과 음악 참 궁합이 좋은 예술이죠. 어떤 작품 그리시는지 궁금한데요. 다음에는 사진 한번 찍어서 남겨주시면 그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7번 C샵 단조 작품 131 청춘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발레르 게르기에프가 주의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7번 C샵 단조 청춘 중의 3악장이었습니다. 발레르 게르기예프가 주의하는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김수현 씨, 1996년 4월 7일 길일이라고 나를 잡아 결혼식을 했더랬죠. 30년이 가까워오니 이젠 몇 주년인지 헤아리기도 힘드네요. 몇 주년인지는 몰라도 해마다 4월 7일 이 시간 늘 당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엽 아나운서님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그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 외모도 성격도 참 다른데 같이 나가면 남매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흐흐. 남매 같은 부부로 잘 지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케이크 커팅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0시 당신의 방과 음악 좋아하는 곡들 몇 곡 적어봅니다 하셨는데, 자, 케이크 준비되셨나요? 김수현님의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두 분의 결혼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케이크 커팅 축하드립니다. 신청곡 세 곡 적어주셨는데요. 크롬모의 음악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모의 클라리넷 협주곡 2단조 작품 86 중에 3악장 론도, 안소니 베이의 클라리넷, 토마스 프리들릭의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빈에서 활동했던 체코 출신의 작곡가 크롬머의 음악이었습니다. 클라리넷 협주곡 2단추 작품 86 중에서 3악장 론도, 안소니 베이의 클라리넷, 토마스 프리들리가 주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이지수 작곡의 Flying Fetals, 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최한글 작곡의 Blossom, 젠틀레인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 중에 2악장입니다.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페도세이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라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의 2악장 백건우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페더셰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글라주노프의 핀란드 환상곡 작품 88입니다.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그랑심포니 방송교향악단입니다.
글라즈노프의 핀란드 환상곡 작품 88, 예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그랑 심포니 방송 교향악단이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한 필라델피아 이어서 이곡과 선율이 비슷한 음악이죠. 니노 로타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라스트라다 주제음악 프랑스와 라우베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리틀 포가 G단추 바흐 작품 번호 578 보내드립니다. 16살에 실명을 한 바흐 연주의 대가죠. 할무트 바샤의 오르간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할무트 발샤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리틀 푸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578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요제프 하이든의 교향곡 53번 디장초 제곡 중에서 2악장입니다. 안단테 함께 하시죠.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헝가리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53번 제곡 중에 2악장 안단테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헝가리 필하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일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김지연, 작가 정연주,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봄에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클래식 음악 축제,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가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36회를 맞아 The Wave,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향악 축제에는 23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풍성하고 화려한 음악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다의 해외 지휘자들이 참여하고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주요 단원으로 활약 중인 연주자들, 그리고 국제 콩쿠르 수상자들에 이르기까지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다양한 연주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전부터 현대 창작곡에 이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음악 축제의 풍성함을 더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교향악 축제의 첫 문을 여는 4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KBS 교향악단의 연주회에 이어 4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그리고 마지막 공연인 4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를 전국으로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아름다운 봄날을 수놓을 클래식 음악의 대향연 2024 교향악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